하이여러분부릅니다자여러분들오늘은요제가바로우리나라에서굉장히희귀하고멋있는파충류를오늘소개시켜드리고자제가바로신두리해안사구에왔습니다짜잔자여기바로해안사구에도착을했습니다이해안사구에는모래들이굉장히곱거든요이게바다에서육지로나오는굉장히강한강풍들이돌이라든지이런모래들을계속부딪히면서더곱게되고그바람에의해서이게축적이됩니다그래서산과바다사이에이런해안사구들이형성이돼서생태계가두개가공존이되는데이곳에는굉장히독특한생물들이살아가거든요제가한번그친구를찾아서보여드리겠습니다와근데진짜보면볼수록이쁜곳입니다근데제가오늘혼자한게아니라국립공원공단관계자분들이몇분오셔서같이찾아보고보여주신다고합니다여기서채집은원래절대안됩니다여러분들알고계셔야된다는점와잠깐설명하려다가걸어올라다가이걸봤는데너무이뻐서요신두리해안사구가우리국내에서최대로큰해안사구중하나입니다제가좋아하는주홍거미도많이살것같고그리고오늘제가소개시켜드릴그생물도있을건데네표범장식은여기있거든요어디있어요어우와오자마자발견을했습니다오많다혹시여기있는사이즈가이게다큰사이즈인가요평균사이즈같아요대부분이사이즈로보였기때문에와다시봐도너무이쁘다오찾았다대박이거어떻게찾았어요자여러분들아너무신기하죠그런데더놀라운일이있습니다우리여러분들이이표범도마뱀뿐만아니라지금은갈수없지만북한에는장수도마뱀이라해서거의 20cm 까지도자라는엄청나게큰그런도마뱀이있습니다표범장집은9월이거든요아이게표범장집은굴이에요와진짜그러겠다크기가손가락딱들어갈구멍인데아까장지뱀크기랑약간흡사합니다근데진짜개미귀신이여기구멍이엄청많아서사실여기신두리해안사구가최대주홍거미서식지이기도하지만반대로수컷들이돌아다니다가잡아먹힐위험도많죠와우리나라에서보호종2급인정말멋있는표범장지뱀을관찰한번해봤습니다어뭐찾으셨어요주홍거미사체를찾았어요와또수컷의사체가또발견이됐네요더워서죽었는지어떤이유에서인지죽은사체입니다아이고아쉬워라암컷을찾아서굴에들어갔어야되는데자주홍거미를한번찾아봅시다전에이제매년와서4년차지금번식을해서방생을하는데오늘도방생을할예정입니다오늘처음으로찍긴하는데4년차예요이원시거미들은이전대곡물이라는거를치거든요그거를이제발견하기위해서는사실네발로걸어다니면서이전대곡물이라는걸찾아야되는데일반인들이절대찾을수없을정도로잘숨겨져있고땅속안으로길쭉하게들어가있어서보기힘듭니다저같은경우에도이렇게4시간5시간찾아도못찾을때도있을정도로굉장히희소한거미중하나인데요벌써숨차네큰일났다자여러분들여기지금표범장지뱀이있다는데어디있죠잠깐만천천히한번가보자여기있다고요없는데아여기있다찾았다여기있다오여기있어요오야도망간다우와아엄청빨라저엄청빨라요근데이친구는보호종이기때문에맨손으로뭐채집을하거나그래서는안되는종이거든요그래서제가자세가좀괜찮을때보여드릴게요자우선은오야여기됐다자확대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우와등에이제노란색분이랑검은색이이렇게색칠돼있는것처럼굉장히많은점들이꼬리까지연결돼서나있습니다아이렇게굉장히아름다운곳에서이렇게아름다운도마뱀이곳곳에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간중간에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가시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일부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데 숨는 것 같기도 해요. 옆모습을 보는데요. 야, 배는 하얗네요. 배는 하얗고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진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형 같은 경우는 줄장지뱀이랑 거의 흡사한데 좀 더 두툼하고 좀 더 짧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 찾았다. 오, 저기 있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와, 저러고 다니네. 딱딱딱딱딱 끊어서. 얘네들이 햇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려고 저렇게 검은색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배율을 좁히면 1배율. 사람이 보는 시점이면 이렇습니다. 근데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채집행위를 하다든지 이렇게 잡아간다든지 뭐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잡히면은 철컹철컹. 여기 지금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촬영을 그냥 보시기만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와, 짧은 시간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 진짜. 10마리 정도 본 것 같죠? 지금 한 10마리는 진짜 봤고요 여러분들. 사실 안 찍은 것도 있고요. 와, 그리고 개비귀신이라고 하죠. 이게 명주잠자리 애벌레가 지금 여기다 땅을 파놨는데. 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컵으로 이용해서 잡아도 되는군요. 저 맨날 손으로 잡았는데 그냥. 하나요? 오, 여기 있다. 오, 근데 굴은 엄청 큰데 얘는 작네요. 영주 잠자리 애벌레인 개미 귀신입니다. 얘네들이 이 집을 만들어서 개미들이나 뭐 작은 먹이들이 빠지면은 그거를 모래를 뿌려서 자기 입 주변까지 오게 떨군 다음에 입으로 콱 물고 약간 어떤 분비액을 넣어서 마취시킨다고 해요. 이야. 자, 오늘 제가 드디어 매년 좋은 거미 한 마리씩 잡아가서 번식하고 방생해주고 하는 그 서식처로 다시 왔습니다. 너무 이쁜 하늘소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거기서 날아가라. 옳지. 오. 어? 헐. 뭐야? 여러분. 뭐야? 어떡하지? 뭐야, 다 갈아 엎었네? 자, 여기는 이제 보호구역이 아니라 그냥 민가에 있는 한 논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관리도 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나무 있고 되게 굵은 나무들, 굵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어서 여기서 채집을 하고 여기다 방생을 했었던 곳인데 큰일 났다. 좋은 거미 서식지가 지금 거의 95% 이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변두리 쪽으로는 좀 남아있긴 한데요. 갑자기 기분이 멍하네. 좋은 거미가 현재 보호종은 아닌데 좋은 거미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채집해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굉장히 개체수가 찾기가 힘들고 많이 급감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중이거든요. 순간 설렜어요. 약간 전대그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땅에 박혀 있거든요. 또 설렜네요. 이거 멀리서 보면 이거 전대그물 같아요. 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찾아봐서 우리 아들에게 소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랑 함께 갈 암컷 한 마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만 가고 10마리 넘게 방생해 줄게요. 이 좋은 거미가 현재 서식처로는 대표적으로는 세 군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개체수가 워낙 없어서 사실 입분양 하시는 분들 채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채집 후에 방생을 합니다. 아니, 번식해서 방생을 합니다. 여태까지 방생한 숫자만 하면은 한 100여 마리는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다시 봐도 진짜 허망하고 큰일 났습니다. 다른 군데도 있겠지만 와, 이게 진짜 많았던 곳인데 저만 알았던 곳인데. 자, 근데 전대구물 찾을 때는 비가 살짝 내렸을 때 찾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거미가 이제 원시 생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원시 생물 닮은 거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고운 땅껌이라든지 광릉 땅껌이, 그 다음에 한국 땅껌이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원시 생물로서 전대근무를 치고 살아가는 종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보다 보면 공벌레들이라든지 뭐 딱정벌레, 풀벌레들이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죽은 거미들이 땅거미지만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도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와요. 아니, 왕사마귀 약충아, 왜 올라왔니? 이렇게 풀속 다니다 보면 이렇게 진딧물들이 많이 붙어요. 이거 진드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단다. 번식을 위해서 암컷을 찾아서 내가 무한 증식을 해서 항생을 하는 거란다. 지금 나 지금 기분 안 좋다, 야. 그리고 이거 뭐죠, 여러분? 응? 와, 이게 진짜 많다. 아니, 죽은 거미는 없고 이상한 것만 많아. 아이고, 짝짓기 중이네. 이게 아마 중국 청남색 임펄레인가 그럴 거야. 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죽은 거미 서식처였는데, 지금 싹 다 갈아엎어서 죽은 거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안사고와 거리가 좀 있는 곳이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4년째 방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에휴, 여기다 방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그냥 숲에서 일로 와봐. 울지마. 자, 들어가 있어. 자, 새끼들이랑 잠깐 가만히 있어. 그렇지. 사실 이 친구는 방생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근처에 있는 암컷이랑 똥짝짓기를 하라고 둬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는 암컷을 정말 아쉽게도 채집을 못했기 때문에 새끼들을 방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서식지가 제가 아무리 꾸리고 해도 이렇게 한번 뒤엎으면 서식지가 파괴되고, 사실 조금 허무해서요. 자, 그래도 이렇게 수컷 완성체 한 마리라도 발견을 해서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이쁘죠? 이 좋은 거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씁쓸하네.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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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옳지. 지금 여기 보면 진짜 방생해 주려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두 마리. 저기 안에 세 마리. 여기 좀 큰 애가 있어서 네 마리, 다섯 마리 해서 안에 되게 많이 박혀 있거든요? 한 열 마리 있습니다. 이게 찌꺼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둔 이유가, 얘네들이 실제로 습성이 이래서 청소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사육할 때 이렇게 됩니다. 5월에서 6월만 되면은 암컷을 찾기 위해 이렇게 배회를 하거든요.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은 너무 이쁜 거미입니다. 아, 내 생각엔 세계 최고 이쁜 것 같아, 색깔. 이야, 크기는 요만해요. 얘 경계하는구나. 귀여워. 와, 자연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죠? 그래도 자연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걸로 가면 새들한테 벗길 것 같아. 걸로 가지 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뭐 이란 등등 신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튼 우리나라 좋은 거미도 많이 보호되어야 할 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쁘게 잘 가네. 다음에 보자. 번식 많이 하고 암컷 꼭 찾아, 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마음이 속상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거미 수컷 완성체가 걸어다니는 걸 발견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번식한 좋은 거미 유체들을 제가 성체까지 잘 길러서 더 좋은 서식지로 제가 한번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표범 장지뱀까지 보고 굉장히 오늘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쁜 생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그리고 보호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뭐야, 왜 이렇게 이뻐? 나처럼?